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소라게 탈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 중 바닥재 비교 테스트에 대해 댓글 의견이 분분하여 근거 자료를 보충하고자 이번 편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지금 출력되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으른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빨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영상 준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내 친소 카페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탈피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게는 개체 크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탈피를 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탈피의 시기는 개체 크기마다 다르기도 하고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라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탈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부절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한두 달 안에 다시 2차 탈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오랫동안 탈피를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현재 사육장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피 징후입니다. 탈피 시기가 된 소라게는 눈동자가 탁한 느낌이 들고 먹이 반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움직임이 평소보다 둔하고 해수를 자주 마시고 해수 주변에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탈피 시기가 임박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는 여기저기 바닥재를 파면서 돌아다닐 텐데요. 바닥재를 파고 들어간 경우 절대 파서 꺼내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육장 정비도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라게는 탈피를 할 때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고요한 땅속까지 내려가 탈피를 합니다. 그리고 버려오를 했다고 해서 바로 탈피를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곳 상황이 안전한지 한참 동안 기다려보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느껴지면 그때서야 탈피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에 거인 같은 손이 내려와서 끄집어 올라간다면, 그리고 사육장 정비에 따라 굴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피는 지연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성장이 중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만약 땅속에서 탈피를 진행 중인 경우에 살짝 잘못 만지기만 해도 다리가 휘거나 부절될 수 있습니다. 탈피를 오래 지연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부절시키고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피 시에는 조금 답답해도 충분한 기간 동안 방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라게의 탈피 과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라게는 쇠를 뒤로 살짝 눕혀놓고 몸을 반 이상 꺼내고 나와서 탈피를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탈피를 하러 굴을 파고 내려갔을 때 굴 안에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피를 하게 되면 몸이 두부처럼 연해지게 됩니다. 이때 소라게의 턱도 잇몸병이 걸린 치아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단단한 부위보다는 얇은 부위의 외피부터 먹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약한 몸통 쪽 탈피각을 먹기 시작하고 점점 턱과 몸이 강인해지면서 더 단단한 부위도 섭취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먹어도 가장 단단한 집게발의 경우 먹지 않고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 먹고 나서도 소라게는 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 외피가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탈피를 시작하고 나서 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기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몸이 2주가 지나서 단단해졌다고는 하지만 탈피를 한번 겪는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소라게는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개체 크기에 따라 2주에서 약 한 달의 휴식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피를 하러 버로우한 소라게가 길게는 두 달이 지나고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라게의 탈피굴입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 탈피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탈피를 할 때 소라게는 대부분 몸을 밖으로 내놓고 서서히 외피를 벗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닥재가 무너지며 굴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처럼 연해져 있는 몸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소라게의 굴이 형성된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래와 아스펜 베딩의 굴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굴마다 소라게가 들어가고 나서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틈이 있어야 쇠 밖으로 몸을 내밀고 외피를 벗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특정 다리가 휘어서 자라게 되거나 탈피 중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바닥재 비교 테스트에 이어서 최대한의 자료를 보여드리고자 이미지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찾아본 이미지에서는 모래와 아스펜 베딩에는 이런 굴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코코칩의 굴 이미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코코칩 사이에 소라게가 간신히 들어가 있는 사진은 찾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소개해드리기에는 오히려 코코칩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예 제외했습니다. 만약 코코칩에서 굴이 제대로 형성된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식용 바닷가재의 경우 실제로 정해진 수명이 없이 무한 장수가 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한 장수가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탈피입니다. 탈피 시 외피를 벗다가 외피에 끼어 죽기도 하고 탈피 중에 천적에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갑각류들의 생에서 탈피는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소라게의 탈피에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오래 사육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소라게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탈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사육하시는 소라게가 무탈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